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예레미야 3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사단의 말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인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와와 함께 사단에게 넘어간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여야 되는데,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그 말씀에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몸에는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가 있는 것은 말은 적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라는 것인 것일 것입니다. 인간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에 비로소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남의 사정을 들어주고 남의 어려움을 잘 들어줄 때 아름다운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청각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감각적으로 그냥 들려와서 정보를 인지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 들려지는 그 청각이 내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각적인 부분이라 한다면,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기능은 귀로 들려오는 소리의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소리의 선별 기준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또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어떠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정보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어느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벽을 부수고 거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나고 앰뷸런스가 요란하게 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대며 그집 주위에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서 아기의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 다른 한 방에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나오면서 그 사고, 자기의 집에 사고 난 현장과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래요. 이 여인에게는 사고의 소리보다 배고파서 울고 있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사고의 소리는 스쳐 지나가는 정보의 소리였고,
내 아이, 배고파서 엄마를 찾고 있는 아이의 음성은 그 엄마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 마음의 가치의 중요성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엄마와 함께 동물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한참 구경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어야 될 아이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한테 유괴되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생겨서 막 엉엉 울면서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딱 이르러서 이 엄마가 철퍼덕 주저앉고 말아요. 왜 그랬냐 하는가 봤더니 아이가 원숭이 앞에서 원숭이 재롱이에 빠져 있어가지고 엄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왜 엄마가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 왜 엄마가 그렇게 찾았는데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나 못 들었는데? 나 못 들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요, 엄마의 음성보다 내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는 원숭이가 더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는 엄마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내 앞에 그 원숭이에 빠져서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듣길 원합니다.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들을 때 제일 눈이 반짝거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병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준비하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은 중심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음성 외에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일상의 소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로, 경제적인 삶에 살아가는 문제로, 아이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주변의 소음처럼 늘상 들을 수 있는 주변의 소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에 이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사서 뻗어나게 다닐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까? 하는 것이 우리의 온 마음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나 버린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재물을 바치고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하는 모습이 유다와 이스라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 모습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록은 왕하 10장 이후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알의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예후가 그 숭배자들을 처리하고 손을 잡은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경건한 제사장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요나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답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그들의 가훈이 됩니다. 요나답의 명령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집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사회를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대사회의 문제는 족한 줄 모르고 무한정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분별 없는 이윤 추구가 사람들의 가치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가치보다 남보다 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서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것은 사라진 지 오래고 비교의식만 가득해져서 남보다 내가 더 많아야 하고 남보다 내가 더 인기가 많아야 하고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앉아야 하는 천박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잃어버린 현대의 사회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를 보는 듯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두고 단지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는 배부르고 별 어려움이 없고 별 문제가 없을 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복음의 헌신보다 중요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형제의 어려움을 무시해버릴 만큼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이미 우리 마음에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갈아엎을 길은 징계밖에 없다고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답의 후손들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는 그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께 두면 그 이름에서처럼 즐길 포도주가 없어도 거할 집을 짓지 않아도 음식을 삼을 밭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있게 되는 자손에 대한 축복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주시렵니까? 아니면 레갑의 자손들처럼 풍성이 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를 알려주시렵니까?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레갑의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나담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웠던 마음이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릴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성락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에 관한 공동기도문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 전도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폭발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복음의 전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귀국길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열매가 미국과 일본에 가득할 수 있도록, 모교 제자반을 통하여 거룩한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한가을 말씀사경회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있는 말씀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막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우리 성막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진정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